스컬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니? 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니?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지? 나 초콜릿을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나? 영어 표현. What? What can you eat and drink? 아, can 아이구나.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at the festival? 라고 물어봤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Okay, 묻고 답하기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 자,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먹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이의 뜻은 먹다. 아, 하다시구나.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까? 내가 뭘할수 있니? 라고 묻겠지. 이 대답이 네. 궁금하면. 하다시 포함된 질문이니까.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니? 너 먹고 마실 수 있어, 초콜릿.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What can I do? 하다시가 궁금하면. 하다시 대장 뭐? 이거 누가다? 이 두. 속에 두 들어있고 두 들어있네. 네. 자, 그래서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한 게 You can eat and drink고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이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저씨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양념치킨이죠. 아 양념치킨도 있었지. 아 캔이 있었구나. 오케이. 캔의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있었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요? 고쳐볼까? 뭐지? 그 페스티벌 오픈은 그래요? 오픈 아 뭐지? 오케이. 너 단어 할때얘 익히 막습했고 얘뜻좀 얘기해주세요. 오픈할 뜻. 열다 또? 아니 열다란 뜻도 있고 또 열린이란 뜻도 있지 않냐? 그랬구나 지금은 무슨 뜻일까? 열다 열린인가? 혹시 얘 없어도 되는 거지 이거 어? 그치? The festival open 뭐 그냥 뭐별 차이도 없는데 눈에 별로 띄지도 않는데 쓰지 말지 뭐 치우지 뭐 치워도 되죠? 아니요.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The festival 안 만들어봤자 뭐지? 더 페스티벌 안 만들어봤자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서늘한 얘 보여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재밌겠죠? 그 축제 언제 열리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웬 페스티벌 오픈. 이렇게. 자, 그럼 아까로 되돌아가 보자. 선생님이 왜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 왜 물어봤을까? 그리고 오픈의 뜻을 왜 너한테 다시 물어봤을까? 그리고 왜더 페스티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응? 자, 누가 그 축제가 다 열린다. 누가 더 페스티벌 다 오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뭐 하다시에서 끝내랍니까? 더 얘기하랍니까? 안녕하세요. 거즈. 그래서 뭐 축제가 언제 열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언제 열린다고 물어보면은 When does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방금 너무 다정치. 아, 여러 개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그래, 더즈가 있었지. 그거 언제 열리니? When does it open? 그 축제 언제 열리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자,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부터 있어야 돼? 오픈의 뜻이 뭐하고 뭐 중에 1번 뜻, 뭐 2번 뜻, 뭐 중에서 열다. 또 열린. 중에서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고 열린. 그럼 무슨 식? 아, 열린다. 다시 또 되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오픈의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열다, 열린. 중에서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고 그렇다면 누가 다 만드는데 사용됐을 수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그 축제가 다 열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든데? 이 문장의 주어인 더 페스티벌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뒤에 나오는 하다시에는 더즈 써야 된다고 몇번 얘기했지? 응? 35번 얘기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와, 정신이 혼미해진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뜻이 뭔데? Because요? 반드시 뭐뭐 아, 반드시 아씨 아닌데? 뭐뭐하다. 아닌데? 아닌데? 그거는 아닐 거야. 그 전혀 아니야. 단어 할때 기억이 왜 기억이 안 애프터 뜻은 뭐예요? 나요? After요? 반드시 뭐뭐 애프터 반드시 뭐뭐하다요? 아 So 아닌데? 뜻은 뭐예요? So요? 하지만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무엇은 무슨 일 하지? 단어는 다시 공부해봐라. 다시 물어볼 거니까. 다시 공부해 오세요. 와, 큰일 났다.